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네요.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구석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이걸 쓰는 게 힘들 뿐더러 이걸 쓰는 방을 더 이상 방구석이라고 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네. 방구석에서 하셔도 네. 요 정도를 사서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라면 이미 벌써 어느 대형의 하기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디스크리트 8이라는 이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또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고급 인터페이스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은총 씨는 지금까지 뭐 써보셨던 그런 인터페이스 중에 제일 고가 장비가 뭐였어요? 저 아포지요. 아포지 듀엣. 아포지 듀엣. 듀엣 2에서 아직도 그렇군요. 못 벗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네. 그거를 제가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거의 8년째 쓰고 있죠.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 쓰고 계시네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커넥트 48D를 썼었는데 커넥트 48D가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왔던 되게 이제 그 UFX 겨냥에서 나왔던 모델이었어요. 100만 원대 중반 정도, 150, 160 정도 저 파이어와이어 시절 때 그걸 쓰다가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제 뭐 제 거는 아니었는데 잠깐 빌려서 UFX를 써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이비 페이스를 쓰면서 이제 채널 모자라가지고 그 채널을 어떻게 늘릴까? 인터페이스를 채널 많은 걸로 새로 살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뭐 믹서를 조금 연동을 시켜갖고 써볼까 이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중반을 넘어서 가지고 200만 원 위로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형도 지금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렉기타의 스테레오 사운드를 받으면 이미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연결해 놓고 그냥 나중에 켜서 쓰고 싶고 저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맨날 뺐다 꽂았다니까 이게 뭐 성능이 아쉽다 저쉽다를 떠나가지고 사용빈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저 같은 경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이제 제가 타오맥을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나오는 썬더볼트 형식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USB 지원도 좀 돼야 되고 근데 이 친구가 USB 지원이 돼서 이번 리뷰 때 좀 한번 보고 네. 괜찮으면은 이걸 가져갈 생각까지 좀 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요 가격대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기어라운지 기준으로 229만 8천 원에 올라와 있네요. 굉장히 비싸군요. 네, 적립금 100분의 1인 1%인 22,980원을 네. 현금 포인트로 적립해 주셔서 다음 구매 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 8 시너지 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너지 코어 FX 프로세싱의 새로운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코어는 안텔로프 오디오의 차세대 시그널 프로세싱 플랫폼입니다. 이 FPGA가 이게 뭐냐면은 필드 프로그래머블 뭐좀 게이트 어레이인가 뭐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DSP가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을 이제 연산해주는 거기에다가 이 얘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된대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그래서 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말고 그 이외의 것들로 계속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거보다 더 괜찮은 그 CPU 같은 프로세서다. 그래서 FPGA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DSP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DSP가 따로 있는 그리고 뭐 DSP가 뭐 두 개다 막 이런 일반적인 뭐 듀얼 코어를 표방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연산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결합됐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FXL 프로세싱 할 때 CPU 소모를 크게 줄여줘서 극도로 낮은 레이턴시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UAD에서 UAD 플러그인 돌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요 FPGA로 이제 UAD가 아닌 곳에서 유니버시 오디오가 아닌 곳에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밀리세컨드보다도 낮은 레이턴시로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스튜디오 이펙트와 마이크 모델링을 제공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녹음하실 때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FX 라이브러리가 36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리얼타임 스튜디오 이펙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리지널 하드웨어를 모델링, 그러니까 UED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연산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시그니처 사운드 퀄리티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콘솔급의 음질을 들려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안텔로프가 어마어마하게 하이엔드 오디오를 이제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던 모델이 지금 아말이라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컨버터 기능에만 딱 집중해갖고 컨버터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인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컨버터에만 집중한 모델인데 400만원인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왔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138인가 139인가 그래요. 거의 뭐 현존하는 컨버터 중에 최상위 컨버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믹서 같은 거 연동시켜가지고 그러네요. 예산 한 6,700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이엔드 오디오로 넘어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리의 히트를 통해서 요새 안텔로프가 또 다시 새롭게 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르시던 분들도 요새 아마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뭐 아포지가 워낙에 그 다이나믹 레인지나 요런 그 컨버터의 퀄리티로 유명한 회사라고 선구자죠? 한다면 네. 지금 뭐 안텔로프는 그거보다도 더 하이엔드급의 컨버터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뭐 월드클래스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130dB 이게 지금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컨버터에 집중한 모델 아마리 모델이 138인가 9인가 그런데 130만 돼도 사실 지금 저희가 했었던 모델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130 앞에가 이제 3인 모델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전 처음 봤어요. 그죠.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포맷에서 나온 것 중에 130 단위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의 우리 아포지에서 했었던 것도 엘러먼트가 129가 최고였거든요. 네. 네. 근데 130의 컨버터 RME가 어떻게 되죠? RME가 120 정도 나옵니다. 아. 115, 1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컨버터가 다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 뭐 퀄리티를 뭐 절대적으로 대변한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포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 포텐셜이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안텔로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상세 스펙 보시면은 뭐 아날로그 인풋만 봐도 일단 8개예요. 기본적으로 마이크 라인 인풋 같이 들어가는 콤보잭이 뒤쪽에 6개가 있고요. 앞쪽에 네. 이제 하이지, 하이 임피던스, 기타 다이렉트 박스 없이 꽂으실 수 있는 하이지까지 되어 있는 멀티 인풋이 네. 2개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채널 쭉 만지실 수 있는 노브 네. 있고요. 편해요. 앞에 다 있어가지고 메인 노브. 그리고 이쪽에 헤드폰 두 개. 네, 이쪽에 보시면은 상세 스펙들 여기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충격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DA 이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모니터 컨버터로 넘어갈 때 다이나믹 레인지 130까지 나오고요. AD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드 레코딩이 될 때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12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0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아주 충격적인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끝내주네요. 네, 디지털 인풋 아웃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디스크리트 H 시너지 코어 기어 라운지에서 보셨고요. 요게 이제 안텔로프 기본 사이트입니다. 디스크리트 H 시너지 코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가 여기 있죠. 여기 프로그래머블 그 반도체에다가 DSP 프로세서가 두 개가 양쪽으로 달려 있는 시너지 코어. 그래서 뭐 이 양쪽에서 뭐 어쨌든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여기도 역시 시너지 코어의 FX 36가지가 요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한번 공짜로 준다. 네. Read more. 저희가 인터넷을 새롭게 5G로 했지만 여기는 저주받은 내리네요. 공간이어서 네, 정말 수맥이 흘러서 네. 4층이지만 수맥이 흐르는 자 이렇게 36가지의 야, 뭐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네. 지금 눈에 익은 이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델 네. 그 회사는 다르지만 네. 실제로 녹음실에 가면은 본 적 있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왜 오렌지 앰프가 저기서 나와? 네. 오버레인지네 오버레인지 네 UK 앰프 캐비넷 시물도 주고요.
그렇습니다. 어우, 뭐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야, 여기 뭐 컴프레서, 이야, 뭐 이런 모델들 뭐 난리 났습니다. 눈에 이거 EQ 얼굴 뭐야? 프리 예, 난리 났어요 프리까지 지금. 뭐 지금 네, 얼굴 지금 뭐 진짜 눈에 익은 브랜드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네, 마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네. 보이고 있고요. 이거 다 줘. 좋습니다. 유틸 이거 다 줘. 36개? 야, 그냥 이거 사는 값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러네. 좋네요. 이거 그러네요. 굉장히 그냥 진짜 이거는 약간 엄청 좀, 예 이거는 비싸다고 생각할 게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UAD 이제 제품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야 옥토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믹스를 할때 내는 걸 돌리는데, 지금 저 정도 양의 플러그인 달라고 하면은 200만 원 갖고 엄청나죠. 사지도 맞아요. 못해요 UAD 이것과 거는. 이것 값으로도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안텔로프의 기본적인 디스크리트 에잇의 구성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우리 외관도 한번 꼼꼼하게 앞뒤로 돌려가면서 보고 올게요. 네네네.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디스크리트 에잇입니다. 지금 여기 시너지 코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랙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마이크 인풋이랑 라인 멀티 인풋이랑 인풋이죠? 그리고 그 하이지까지 돼요. 이게 그래서 네네. 세 가지 전부 다 되는 멀티 인풋 2개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풋 8번까지의 인풋 세팅을 조절하실 수 있는 노브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 이제 액정 켜지면은 요거 상세 조정할 수 있는 버튼과 네네. 여기 메인 볼륨 그리고 또 역시나 딸깍이. 네, 딸깍이에요. 그리고 토크백. 토크백 그리고 각각 각의 헤드폰 단자와 볼륨입니다. 네, 자, 들어가 보시죠. 뭐 아무것도 없죠? 저희 지문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 뒤쪽에 여기는 이제 하이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대신에 네. 마이크랑 뭐 저기 잭이랑 다 멀티 유저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 인풋 6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리앰프, 모니터, 그리고 라인아웃 요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나가고 할 그렇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쪽에 각종 디지털 네. 인아웃들이 뒤쪽에 있네요. 즐비하게 쫘라락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탐나는 게 여기다가 레프트 라이트로 딱 멀티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마이크 딱 해놓고 해놓고 여기다 딱 앞에다 딱 해놓고 야 이러면 얼마나 신날까? 아이 상상만 해도 좋네. 일단 뭐 고급스러운 네, 외관 패널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외관 잘 보고 왔어요. 되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고급스럽고 네네 비싸다는 느낌이 비싸 딱 보여요. 나죠. 네. 네 이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전원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 액정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다 그렇죠. 하나하나씩 다 하나씩 다 먹힐 거예요 이렇게. 네, 네. 헤드폰도 이렇게 다 조정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는 헤드폰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자, 안텔로프 요게 이제 그 영양이죠, 영양. 안텔로프가 지금 확실히 그 종이 종이? 네, 이게 그 사슴 종인데 그죠? 영양 맞아요.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사슴 비슷한 동물, 영양. 뿔 뾰족한 애죠? 그렇죠. 엔텔로프. 아주, 네, 영양가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 뉴트리션, 네, 영양 사용하고 있어요. 엔텔로프, 일단 네. 안텔로프 여러분 이거 구매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게 사실 그거 같아요. 일단은 지금 130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와 네. 그리고 이거를 36개 추천.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130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오는 애를 샀더니 36개의 36개를 예. 플러그인을 주고 어마어마한 걸 주더라.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플러그인을 엄청나게 낮은 레이턴시로 실시간 UAD처럼 네,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 있다. 어마어마한 프로세서. 그 말은 컴퓨터 CPU를 안 쓰겠다는 거죠. 이제 컴퓨터 그렇죠. CF? CPU. CF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CPU를 덜 잡아먹고 얘가 알아서 이제 그렇죠. 연산을 하겠다는 이제 거죠. UA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아예 쓴다는 안 개념이고,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것처럼 거의 안쓴 것처럼 한다라는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이번에 UAD의 정신을 약간 좀 따라하고 있는 그게 있네요. 요즘 그렇습니다. 대세다 보니까 네. 워낙. FPGA와 DSP가 합쳐진 그런 프로세서를 통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엄청난 하이엔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갑자기 약간 욕심이 나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절대로 지금. 비싼 생각이 비싼 안게 드네요. 아니에요. 아, 이거, 자, 어때 형 기본. 공동구매 가시는 우리 안 그래도 잭 꼽는 거 지금 자꾸 그쵸. 짜증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짜증나 진짜 죽겠는데. 짜증나요. 네, 그 너무 힘들어갖고 기타가 치기가 싫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어쿠스틱 기타 칠때 네. 또 스테레오로 이제 마이크를 둬서 갔는데 그러면은 아. 결론적으로 기본으로 꽂혀 있어야 되는 게 4개는 꽂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뺐다가 그 꽂았다가 얼마나 뺐다가 꽂았다 귀찮아. 그거 잭 빼고 꽂다가 녹음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진짜 맞아 진짜 그래요.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잭잭 이거 꼽아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아우 저렇게 사람 깨어러서 어떡하나 이런 근데 하실 여러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밥 먹듯이 하다 진짜. 보면은 정말 아우 사람 그 자잘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왔어요. 둘 다. 네. 지금 둘 다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계속 그랬거든. 근데 사실 이게 200만 원대니까 사실 와 200만 원? 아, 저는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저는 원래 SSL6로 갈 생각이었어요. 아~ SSL6로 그냥 이제 믹서에서 프리를 이제 좀 더 좋은 걸 사용을 하면서 인풋을 늘리는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 비싸잖아요. 그것도 180, 190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컨버터 자체는 지금의 베이비 페이스를 써야 되는 건데 컨버터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인풋을 늘린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 좀 프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걸로 가면은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를 늘리고 애초에 다른 그런 뭐 믹서의 연동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죠. 인풋 끝나는 거죠. 인풋이 끝나고 그렇다고 얘가 뭐 프리나 뭐 다이나믹 레인지 이렇게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더 좋기 때문에 네. 근데 플러그인을 36개를 줬다.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말 박빙의 고민인 거죠. 이 방송 나간 이후로 인우형과 저는 이거 갖고 실제로 굉장히 네. 엄청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네요. 실제 쓰면 너무 괜찮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녹음을 받아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딱 녹음 받아보면 이게 열렸다 이런 느낌 딱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만약에 딱 들어오면은 저 진짜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디스크리트 8. 네. 다운로드 섹션 여기 있구나. 됐다,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네요. 윈도우 10 USB 드라이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윈도우 10 썬더볼트, 그다음에 네. macOS 이런 식으로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C에서도 된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지금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죠. 아,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맥 친화적인 게 있었고 이때까지 보면 그 PC 친화적인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처음 나올 때부터 둘 다 친하게 지내자. 둘 다 친하게 지내자. 플러그인도 PC에서도 쓸 수 있고 저기 맥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약간 이렇게 온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원래 그 맥 친화적인 걸 PC에서 쓰려고 그러면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 부분 좀 그런 게 그리고 있단 실제로 말이야.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막 하고 싶어요. 네. 허용을 막 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인터페이스. 네, 엔털로프. 네. 영향입니다. 영향. 그리고 이게 진짜 36개의 플러그인에 220이라고 하니까 전혀 갑자기 비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플러그인이 지금 너무 살벌하게 줘요. 네, 플러그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인스톨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다 인스톨링 해봐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셋업의 편리함을 위해서 은총씨 맥으로 돌릴 거예요. 네. 네. 그냥 보여만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뭐 리스타트하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리스타트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네. 저희 활용편으로 네네네. 실제로 녹음 받아보고 이게 뭐 오디오가 정말 열리는 느낌이 좀 나는지 네네. 그런 것들 체크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엔털로프의 디스크리트 8 네.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되는 엔털로프 박우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